가장 저렴한 곳이 어딘가 정말 잘 입고 있는 치마인데 12,000원밖에 안 하잖아. 진짜 유용한 게 13,900원. 너무 꿀템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터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최근에 산 제품들 하울을 해보도록 할게요. 뭘 보여드리지? 첫 번째로 뚜두뚜 짠! 바로 이 부츠를 구입을 했는데요. 제가 집에 부츠가 정말 많긴 하지만 제가 봄, 가을, 겨울에 부츠를 정말 잘 신어서 제가 없는 디자인을 구입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신고 한번 외출을 해봤는데 완전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웨스턴 부츠인데요. 지그재그의 디퍼룸이라는 곳에서 43,000원 주고 구입을 했고요. 이 디자인을 파는 쇼핑몰이 굉장히 많았지만 가장 저렴한 곳이 어딘가 찾고 찾아서 여기서 구입을 했어요. 약간 스웨이드 재질의 가죽이고 그리고 안쪽에는 맨들맨들한 느낌의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스티치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더 웨스턴이 보이는 제가 브라운 컬러의 웨스턴 부츠가 있긴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거는 롱한 기장에 이런 스티치 포인트가 없어서 약간 미니어한 그런 룩에 잘 어울리는데 이런 소재도 그렇고 이런 스티치가 뭔가 착장에 포인트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 밑창도 보시면 뭔가 나무 느낌이 이렇게 나가지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앞에 이렇게 V로 커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커팅이 되어 있는 부츠를 신으면 다리가 조금 더 슬림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숏 기장의 부츠는 여기 안에다가 바지를 끼워 넣어도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연출을 할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신을 것 같아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예쁜가요? 저는 정 사이즈가 235인데 뭔가 양말을 신고 그럴 수가 있어서 240으로 고를까 하다가 이게 좀 크게 나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235로 골랐는데 저한테 살짝 넉넉하게 잘 맞아요. 그래서 안에다가 스타킹을 신고 양말을 신어도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이거 오늘 신고 나갔는데 아주 흡족스러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짠! 요 치마를 구입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한 7개월 전인가? 바이너리원이라는 쇼핑몰에서 요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치마를 블랙이랑 카키 컬러로 한번 골라서 하울을 했었는데 제가 그 치마를 너무너무 지금까지 잘 입고 있어가지고 제가 또 흰색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흰색 치마도 있었으면 좋겠다. 요거는 어디서 샀냐면 오더클이라는 곳에서 25,300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가격도 괜찮지 않나요? 근데 제가 이 치마를 사고 나서 불량을 두 번이나 받았어요. 처음에는 여기 벨트고리가 뜯어져서 왔었고 두 번째는 여기 뒤에 지퍼가 좀 고장나서 와가지고 두 번이나 교환을 했는데 이 스커트가 아무래도 좀 가격도 저렴하고 하다 보니까 잘 만들어진 스커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렴하게 이런 느낌의 치마 사고 싶다 하시는 분이 사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코디 영상에서도 제가 몇 번 입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옆에 카고 주머니가 있고 배꼽보다 아래로 이렇게 약간 로우라이즈 느낌이 나는 Y2K 감성을 담은 스커트예요. 어이구 이쁘지 않나요? 기장이 정말 짧아요. 완전 똥꼬 치마인데 안에 보시면 이렇게 속바지에 같이 내장이 돼 있어요. 근데도 뒤를 돌았을 때 엉밑살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입을 때는 안에 이게 속바지가 있긴 하지만 이 안에다 속바지 하나 더 입고 얘를 입습니다. 이렇게 벨트 고리도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살짝 늘어나는 텐션감이 있는 재질이라서 몸에 착 붙는 그런 느낌이랄까? 요거 요즘에 완전 제 최애템이에요. 자, 그 다음은 드로우 어텐션이라는 곳에서 이거 두 개에 13,800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요. 요즘에 양말도 길게 해서 쭈글통하게 신고 이런 또 닉삭스 같은 것도 굉장히 유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사봤는데 아이보리, 그레이, 블랙 컬러 이렇게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블랙 컬러가 어디 간지 모르겠네. 내가 언제 한번 신는다고 해놓고서 저건가? 여기 있네? 오! 두 개에 13,800원이길래 아이보리 컬러를 두 개 사고 그레이 하나, 블랙 하나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보리 컬러가 새하얀 아이보리 컬러가 아니고 약간 좀 누리끼리 크림 컬러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길이가 엄청 길어요. 이렇게 약간 골지 느낌이고 무릎 정도 오는 기장까지는 이렇게 양말 같은 느낌인데 이 위로는 살짝 이렇게 비치는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이런 재질이에요. 그냥 쭉 다 올려서 신으면 이렇게 허벅지까지 오는 기장인데 여기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뭔가 양말이랑 스타킹을 같이 레이어드한 듯한 그런 느낌을 딱 내주기에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신습니다. 겨울에 이런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었을 때 발이 밋밋해 보일 때 그럴 때 이런 닉삭스를 신어도 좋고 롱부츠 같은 거 신었을 때 안에다가 이 닉삭스를 한 번 더 레이어드해서 신어주면 더 스타일리시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이런 닉삭스 내 생각 아시죠? 그리고 가격도 다른 데에 비해서 되게 저렴한 편이더라고요. 다른 데 막 브랜드에서 양말 사려고 하면 너무 비싸서 못 사겠어. 막 양말 하나에 막 몇십만 원 해요. 어우 무서워 아주. 그리고 그 다음은 이거는 뭐냐면 애플워치 스트랩인데 이거를 제가 옛날에 샀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잘 껴가지고 이게 제 애플워치 스트랩 박스인데 더럽죠? 바로 요거
바로 요거가, 아유, 이렇게 무슨 생선 마냥 이렇게 튀냐? 자세히 보시면, 뭐 이게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옷 때문에 이염이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더 구입을 했습니다. 블루시티라는 곳에서 11,900원 주고 구입을 했고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종류랑 컬러가 엄청 많은데, 저는 무조건 이런 거 살 때 일단 기본적으로 흰색이랑 블랙을 구비해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딱 두 개만 있어도 어느 착장에 뭐 웬만하면 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애플워치 처음 살 때 준 요런 스트랩 있잖아. 요런 거는 좀 굵어가지고 페미닌한 룩이나 그런 데 좀 잘 안 어울리는데, 제가 산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가죽 같은 재질에다가 얇아가지고 페미닌한 룩이나 캐주얼한 룩이나 어떤 룩에도 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12,000원밖에 안 하잖아요. 뭐 비싼 스트랩 살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이렇게 이염되면 바이바이 바이바이야 인데, 요렇게 생겼고 뒤에도 이렇게 가죽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잘 잡아줘요. 구멍도 되게 많이 뚫려 있어가지고 손목이 얇은 분들도 웬만하면 잘 착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새 거 사니까 완전 반짝반짝거리네. 기분이 좋아요. 방금 니트가 너무 따뜻해서 땀이 주룩주룩 나가지고 반팔로 갈아입고 왔어요. 짜라라란. 또 부츠를 샀습니다. 제가 흰색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아이보리 컬러의 부츠는 있는데 흰색 부츠가 없었어요. 이게 은근히 흰색깔 부츠를 찾아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엄청 돌아보다가 이렇게 생긴 흰색 웨스턴 부츠를 구입을 했는데요. 매니크라는 곳에서 59,800원에 구입을 했어요. 아까 보여드린 이 웨스턴 부츠처럼 이렇게 숏한 기장감이고, 얘도 앞부분이 이렇게 V로 커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다리가 조금 더 얇아 보이는 느낌. 그리고 이렇게 검정색 실로 조금씩 스티치 포인트가 얘도 들어가 있어요. 이 부츠 둘 다 굽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저는 키가 작기는 하지만 제가 캐주얼한 룩을 좀 좋아해서 그런지 너무 굽이 높은 거는 그렇게 자주 막 손이 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신어보면 이런 느낌인데요. 저는 이제 정사이즈가 235인데 얘는 살짝 좀 작게 나왔다는 그런 후기가 있어가지고 반사이즈 업해서 240으로 골랐는데 반업하니까 저한테 딱 좋은 것 같아요. 별거 아닌 룩에다가 이런 부츠 같은 것만 딱 매치를 해줘도 스타일이 굉장히 살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추리닝을 입어도 추리닝에다가 이렇게 딱 신어주고, 그냥 패딩 입고 와이드 팬츠 입었는데 와이드 팬츠를 이 부츠 안에다가만 넣어주거나, 아니면 원피스를 입었는데 이런 부츠를 딱 신어주면 느낌이 완전 믹스매치가 되면서 굉장히 예쁜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도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도 예쁜 부츠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짜란, 요게 뭘까요? 요거는 로에베 브러치인데 제가 요거를 한 모습을 옛날부터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잃어버려가지고 똑같은 디자인으로 하나 더 구입을 했어요. 요거는 원래는 한 44만원 정도인데 저는 트렌비에서 36만 7천원 주고 구입을 했고요. 로에베라는 브랜드의 로고 브러치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루이카토지를 찾냐 요렇게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그런 말을 들으면 약간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로에베 브랜드는 가죽으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인데 제가 좀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비싸갖고 잘은 못 사지만 요런 브러치 같은 거 있잖아요. 요런 거 딱 하나 사두시면 진짜 유용한 게, 특히 봄이랑 가을에 자켓 같은 거에 뭔가 좀 밋밋해 할 때 옆에다가 요거만 딱 꽂아주면 3만원, 5만원짜리 자켓도 한 10배는 더 비싸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브러치를 찾지만 마치 로에베 오신 것처럼 페이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유의하실 게 자켓에다가 이렇게 걸어두고 자켓을 손에다가 들고 다니면 이게 이렇게 잘 빠져요. 얘가 빠질 수 있다는 점. 나 몇십만원 주고 이거 샀는데 이거 빠지면 안 되잖아요. 자켓을 이렇게 손에다가 들고 다닐 때는 이 브러치가 잘 보이게, 잘 안 빠지게 들고 다녀야 된다. 그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꼭 로에베 브러치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자주 입는 스타일에 맞는 브러치들을 몇 개 좀 구입을 해두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보세에서도 브러치를 몇 개 사가지고 달고 있는데 아 그거 갖고 귀찮네. 아무튼 꼭 명품 브러치가 아니더라도 좀 포인트로 될 만한 거 사두시면 스타일링 하실 때 아주 좋아요. 자, 그 다음은 요 스커트를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 풀문에서 13,900원에 구입을 했어요. 어머, 진짜 싸다. 나 되게 싸게 주고 샀네. 괜찮은데? 다른 컬러도 좀 살까? 블랙 카키 베이지 컬러가 있는데 저는 베이지 컬러로 골라봤고, 괜찮네 이거. 13,900원 내가 이렇게 싸게 주고 산지 몰랐어요. 아이고, 블랙 컬러도 하나 사야겠다. 베이지 컬러의 요 스커트, 옛날에 하울했던 거, 이거를 너무너무 잘 입고 있어서 어느 착장에도 정말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이 컬러가. 근데 제가 봄부터 지금까지 얘를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 이제 계속 입기가 약간 민망한 거야. 너무 모든 착장에 이 스커트만 입으니까. 그래서 베이지 컬러의 요 카고 스커트를 하나 더 구입을 했는데, 제가 오늘 외출을 했을 때 이 카고 스커트에다가 요 웨스턴 부츠를 딱 이렇게 신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13,900원 너무 괜찮지. 근데 저는 외출할 때도 몰랐는데 뒤에 이렇게 보니까 여기 실밥이 이렇게 나와 있어. 그리고 얘가 아무래도 좀 저렴하게 나온 스커트다 보니까 이 단추 구멍이 뚫려서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칼로 이렇게 살살살 뚫어줬는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얘도 안에 이렇게 속바지가 들어가 있고 양옆
옆에 이렇게 카고 주머니. 그리고 얘는 좀 특이한 게 여기 허리 부분에 스트링을 조여서 허리 크기를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좀 덜렁덜렁거리면서 은근히 좀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그냥 얘를 제거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좀 리본으로 묶어가지고 덜렁거리지 않게 그냥 이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입으면 이렇게 생겼고요. 얘도 굉장히 짧은 미니스커트인데 착용감이 아까 그 흰색 스커트보다 얘가 조금 더 편한 느낌이랄까? 제가 이거 저렴해서 그냥 한번 막 사본 것 같은데 너무 잘 산 것 같아요. 다른 컬러로도 쟁여놔야겠어. 자, 그 다음은 이 스커트를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 제가 요거는 쇼츠 영상 코디에서 한번 입은 적이 있는데 정보를 엄청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드로우 어텐션이라는 곳에서 22,900원 주고 구입을 했고요. 흑청, 진청, 연청이 있는데 저는 진청 스몰 사이즈로 구입을 했어요. 제가 아무래도 좀 키가 작고 요즘에 또 로우라이즈 스커트, 완전 미니 스커트가 또 핫하니까 청 색깔로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가격 대비 좀 괜찮은 친구를 한번 골라봤거든요. 얘도 안에 보시면 이렇게 반바지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얘도 정말 짧죠? 그리고 골반 부분이 살짝 좀 낑기는 느낌? 그래서 M 사이즈로 저는 골랐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치마의 포인트는 이렇게 벨트가 같이 와서 벨트로 Y2K 느낌을 더 강력하게 내줄 수가 있다. 근데 제가 막상 좀 코디를 하다 보니까 이 벨트 부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은근히 약간 코디하기가 좀 빡세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벨트를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입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이 벨트 고리 부분 있잖아요. 아예 뗄 수가 없어서 이런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뒷주머니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치마가 막 텐션감이 없어서 사이즈 선택을 정말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좀 낑기는 느낌? 그 다음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 이케아에 갔는데 완전 꿀템인 것 같아서 몇 개 사왔는데요. 요게 뭐냐면 우리 보통 집에 있는 요런 옷걸이들 있잖아요. 근데 겨울에 두꺼운 점퍼나 코트 같은 거를 요런 데다가 걸어두면 어깨에 뿔이 생기고 또 요런 옷걸이들은 애들이 힘을 못 받아서 요렇게 구겨주면서 애들이 막 이렇게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꼭 이케아 오프라인 매장에 가실 필요 없이 저 뭐냐 인터넷에서 사실 수도 있는데 하나에 1,000원이에요. 이런 데다가 이렇게 딱 꽂아주기만 하면 바로 코트 옷걸이가 된다. 이런 코트 옷걸이 또 사려면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하나에 1,000원밖에 안 한다. 딱 끼워주기만 하면 너무 꿀템 아닌가요, 여러분? 나만 꿀템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꿀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쇼츠로 찍어야겠어요.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최근에 산 물건 하울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으셨나요? 있으셨다면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요거 대신 사주세요. 뭐 요것도 꿀템이에요 하시는 게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또 괜찮은 것 같으면 사가지고 한번 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